자, 계속해서 대화파트. 대화파트에서 중요한 거 두 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하고 뭐 배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Is something wrong? 대표적인 거 하나씩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Is something wrong?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어려운 걸로 합시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충고 요청하기와 그 다음에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을 때 안 묻기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빈칸부터 쭉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보이와 거울이 대화합니다. 먼저 보이가 얘기하는데요. 아, 맞다. 숙제. 그래서 예, 숙제 풀이.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research, researcher니까 cartoon, cartoonist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그 다음에 사람 관계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라.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오케이, okay, they have kept a secret for 30 years.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오케이, okay, I've never kept a diary in English.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공통적인데요. 그렇죠? 어떤 공통점? 현재 완료. 그럼 위에 거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그래서 for 30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ve they kept a secret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비밀을 지켰나요? They have kept a secret. 그들은 비밀을 지켰습니다. For 30 years. 30년 동안. 그럼 밑에 거는 I've never kept a diary in English는 무슨 용법이다? 경험적이죠. 나는 영어로 일기를 써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keep a secret하고 keep a diary를 통째로 keep이 들어가는 수거들을 암기해둬라 라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외에도 뭐 keep one's promise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넌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돼.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이런 표현도 있겠다. 오케이, 뭐 명사하고 사람 같은 경우 research fight fighter act actor 뭐 ER이 붙냐 OR이 붙냐 IST가 붙냐 이런 거 science scientist 주의하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영풀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더 오케이, the long range root of a plant that is eaten as a vegetable은 뭐겠다? 그렇죠, carrot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오케이, a round salt red fruit that is eaten raw or cooked in spaghetti는 뭐겠다? 그렇죠, tomato겠죠. 토마토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the long range root of a plant, 어떤 식물의 무슨 색깔 뭐다? 주황색 뿌리 길단 말이죠. 긴 주황색 뿌리 식물. 그리고 이제 플랜트를 꾸며주는 관계에서 나와서 뭐 되어지는 섭취되어지는 as a vegetable 뭐로써 채소로써 뭐 as의 세 가지 뜻 중에서 because도 아니고 when도 아니고 뭐로써 뭐처럼 채소로써 that is eaten 섭취되어지는 A long range root of a plant. 긴 주황색 식물 뿌리는 당근이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dead is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round, 여기에 두 번째 거에는 raw가 보이는데 raw가 무슨 뜻이던가요? 날것의 익히지 않은 이런 뜻이죠. 생의 날것의 이런 뜻이죠. raw fish 회죠. 회를 raw fish라고 하겠죠. 그래서 둥글고 부드러운 빨간색 과일인데 섭취되어지는 어떻거나 생으로 또는
cooked in spaghetti. 뭐 속에 넣어서 요리된 상태로 스파게티 속에 들어서 요리된 상태로 eaten 되어지는 섭취되는 둥근 부드러운 빨간색 과일. Rounds of red fruit은 tomato이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daddy's에 대한 얘기 공통적이죠. 그래서 daddy's는 대시 관계사이고 무슨격이며 주격이기 때문에 원래는 생략할 수 없지만 한꺼번에 요렇게 생략되고 그러면 a plant eaten as a vegetable 이란 부분이 남겠고 red fruit eaten raw or cooked in spaghetti가 될 거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eaten의 형태입니다. 관계사에서 선행사인 plant, fruit이 eat을 한다, eat을 당한다, eat을 당하죠. fruit이 cook을 한다, cook을 당한다. 당하니까 전부 다 무슨 형태? PP 형태. 됐습니까? PP형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하겠다. 라는 게 이거의 주요 문법입니다. 학교에선 문법 다 나왔고 본문도 했죠? 아직 안 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갔어. 아, 또 있구나.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대화 파트에서 A와 B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어봤더니 B가 I have a headache. 그랬더니 충고해주죠. You should get some fresh air and 뭐 take some medic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B는 표정이 매우 좋지가 않다.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대신 쓸 수 있는 거 What happened to you? 어려운 거 못하네요. 그렇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Is something wrong? What's up? 이런 것들이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상대방한테 충고하는 거니까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물음표 할 수도 있겠고요. How about getting some fresh air?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팝퀴즈 두 번째 A와 B의 대화입니다. A가 뭐래요? Okay, 이건 통째로 잘 알아둬야 된다 했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랬더니 B가 그렇죠. 상대방에게 충고하는데 Why don't you 동사 원형을 사용했고 물음표 꼭 써야 되겠죠. Why don't you tell your teacher the truth? 오케이, 그 다음에 tell A, B 해서 에게 무엇 무엇을 해서 사형식으로 tell을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to bring에 밑줄 꺼놓은 이유는 forget이 누구처럼 try나 remember처럼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에 잊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과거의 시점에 과거에 했던 일을 잊은 겁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겁니까? 그래서 bring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죠. I forgot to bring. 난 가져와야 하는 것을 깜빡했다. 숙제를.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주의사항으로서 우리말 해석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랍시고 how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you should tell your teacher the truth 같은 How about telling your teacher the truth? 같은 것들 충고하는 표현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What should I do? 이건 직접 의문이니까 Should I의 어순이 돼야 되겠죠. What should I do? 그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충고 좀 해줘 please please advise me what to do 됐습니까? please advise me what to do 라든지 뭐 please give me advice 를 써서 please give me some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표현들 있었습니다. what do you suggest 이런 것도 있었고요 됐습니까? what can I do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드디어 가서 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와 거래 대화인데요. 먼저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It's so hard to lose weight.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랬더니 거리 'Well, why don't you walk your dog every day?' 그랬더니 보이가 'Okay, my dog would love it, but would it help me lose weight?' 라고 그랬더니 거리 'Sure, when you walk your dog, you are actually exercising too.' 그랬더니 보이가 'Okay, I'll think about it.' 자, 그럼 광팬이 칠해보겠습니다. 'It's so hard' 할 때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to lose weight'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you walk your dog every day?'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My dog would love it.' But would it help me lose weight? 에서는 뭐 my dog would love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would it help me lose weight 이렇게 생겼냐 이런 것들 살펴보겠죠. Sure, when you walk your dog, you are actually exercising too. Okay, I'll think about it 에 대한 얘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t's so hard to lose weight 에서 it은 그렇죠 가짜 주어죠. to lose weight이 그렇다면 진주어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죠. 살 빼는 것이 매우 어렵구나 라고 남자에게 얘기했습니다. to lose weight is so hard. losing weight is so hard. 이런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무엇,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는 생각하니? 라는 표현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What can I do? 뒤에다 뭐 좀 붙여주면 좋겠는데 살 빼기 위하여 그렇죠. What can I do to lose weight? 이건 가능하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What can I do to lose weight? 오케이, 그래서 이걸 듣고 있는 친구는 생각 못 해냈으면 다 써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Please give me some advice. Please give me some. 여기다 해야 되겠다. 손이 타자가 더 빠르다. 어드바이스 뒤에다가 뭐 좀 붙여주고 싶은데. To lose weight은 무슨 용법이죠? 와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무엇을 만들고 있죠? 어떤 살 빼기 위한 충고를 나한테 해줘라.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How can I lose weight? 어, 선생님 how도 쓸 수 있군요. 이렇게 쓰면 쓸 수 있죠. 그렇습니까? How can I lose weight?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 표현 What would you advise? 이거 하면 안 되죠. Me to lose weight. What would you advise me to lose weight? 무엇을 너는 나에게 충고하겠니? 뭐하기 위하여? 살 빼기 위하여. What would you advise me to lose weigh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가능하겠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y don't you walk? 근데 나는 여기에 마침표 하고 싶고. 마침표 하고 싶다면 똑같은 표현인데 마침표 하고 싶다면 충고하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인데 You should walk your dog every day.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냥 명령문으로 Walk your dog every day. 마침표. 그 다음에 walking으로 바꾸고 물음표 하고 싶다면 알죠. How about walking your dog every day? What about walking your dog every day?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dog would love it 해서 it은 여기에 it's so hard 할 때 it하고 당연히 같을 리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it은 인칭 대명사고 그렇다면 뭐 대신 왔다? my dog would love
Walking every day. 대신 왔겠죠. 매일매일 걷는 것을 좋아할 거야. Walking every day. 대신 왔습니다. 여기에 walk는 산책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산책되는 대상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walking every day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My dog would love walking every day, but would it 계속해서 walking every day help me lose weight이죠. Walking my dog every day 해도 되겠고요. Walking my dog every day would walking my dog every day help me lose weight. 그리고 lose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얘가 O, 3, B이기 때문이죠. 근데 help 준사역 동사 사용됐으니까 뭐 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Would it help me to lose weight 해도 상관없겠다. Sure, when은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고요. 네가 너에게를 산책시킬 때 너는 실제로는 운동하는 중이다. Okay, I think about walking my dog every day. 됐습니까? Walking my dog every day. I think about은 전치사이므로 여기에 동사를 목적으로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할 때는 어떤 형태를 써야 되겠다? ing 형태. I think about walking my dog every day.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살 빼고 싶어하는 애는 누군데? 보이죠.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여자에게 충고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래서 여자의 충고는 얘가 남자애가 마침 뭐를 기르고 있는데 그렇죠. 강아지를 기르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강아지를 산책시켜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는 좋아할 텐데 꼴랑 그걸로 살이 빠지겠냐 라는 의심을 나타내고 있죠. 됐습니까? Would it help me lose weight? 그거 갖고 되겠어? 그랬더니 산책시킬 때 너도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살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뭐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볼게. 할까 말까 고민해볼게. I'll think about walking my dog every da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만나보도록 합시다. 먼저 말하는 친구는 보이죠. 고민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What would you advise me? What would you advise me to lose weight?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why don't you 썼나요? 그쵸. why don't you 써서 충고하는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well 그쵸. how about walking your dog every day? you should walk your dog every day. walk your dog every day 했더니 여기에 대한 남자의 반응은 누구는 어떻겠지만 좋아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살 빼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y dog would love it. 추측에 would, may love it, but 그렇죠. Would you help me to lose weight? To lose 해도 상관없는 준사역 동사.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네가 산책 시킬 때 이 말이죠. 너에게를 산책 시킬 때 네가 사실은 운동하는 중이다. 너 역시 운동하는 중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sure walk. You are 그렇죠. You are actually exercising too. 그랬더니 오케이 한번 고려해 볼게 라는 표현. 오케이 I think about walking my dog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집 강아지도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데리고 나가면 힘들 죽겠어요. 지 마음대로 뛰어다녀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계속 충고를 요청하는 겁니다. 조금 대화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와 거래 대화입니다. 먼저 빈칸 한번 잠깐만요. 오케이. 먼저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Okay, how are your tomatoes doing? Are they growing well? Okay, 누군가의 안부를 물었는데 사람은 아니네요. Okay, 그랬더니 거리 I've gotten only가 붙었으니까 부정적이죠. Only a few tomatoes so far.
I've gotten only a few tomatoes so far.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랬더니 보이가 Where do you have the pot? 그렇죠. Where do you put the pot? 이 말이죠. Where do you place the pot? 그랬더니 보통 부엌은 집에 어느 쪽에 있어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실이 거의 남쪽을 바라보고 있죠. 햇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부엌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겠어요? 그렇죠. 남쪽의 반대쪽이니까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됐습니까? 거실 바라 거실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죠. 아침에 보면 왼쪽에 해가 떠 있습니다. 거실 밖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은 오른쪽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서쪽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엌에 뒀답니다. 부엌에 두면 햇볕이 북쪽이니까 잘 들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Well, tomato plants need about 7 hours of sunlight a day. 오케이, okay, tomato plants need about 7 hours of sunlight a day.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Okay, I'll move the pot over to the window.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How are you doing? 하면 you,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건데 How are your tomatoes doing? 했으니까 토마토 안부를 묻고 있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are they growing well? 뭐 they 당연히 알 거고요. well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Okay, 그 다음에 I've gotten only a few tomatoes so far.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에서는 일단 여기에 어떤 시제죠? 그러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인지 한번 보겠고요. Only a few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바꿔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Only a few tomatoes의 뜻은 오직 소수의 적은 개수의 토마토만을 I've gotten 해봤다 so far. So far의 뜻은 지금까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지금까지 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두 단어로. 됐습니까? Okay,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뒤에 뭔가를 더 넣을 수 있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는 생각하니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말 넣을 수 있겠고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Where do you have the pot? Pot of the 뭐겠죠? Where do you have the pot of the blah blah? 그쵸? Pot의 뜻은 화분이죠. 그래서 화분을 어디다 뒀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Where do you have the pot of the 그래서 I have them, I have it in the kitchen이네요. I have it in the kitchen. 난 부엌에 뒀어. 됐습니까? I put it in the kitchen. I put the pot in the kitchen. I place the pot in the kitchen. Well, tomato plants need about 7 hours of sunlight a day.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오케이, 뭐 알 거고요. about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고, 그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어에 대한 얘기. 어를 쓰는 이유가 총 우리가 문법 시간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뭔지 보겠고요. Oh, I see 했으니까 I know가 아니죠.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알겠다는 거. I move the pot over to the window.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어느 쪽에는 창가 쪽에는 뭐가 많이 들겠다? 그렇죠. 햇빛이 많이 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발코니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Are you growing well? 할 때 well의 뜻은 잘이라는 부사죠. 어찌시.
그래서 Are your tomatoes growing well? 너 토마토 잘 자라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네요. How are your tomatoes doing? Okay, 너의 토마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것들 잘 자라고 있니? Okay, 그래서 I've got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Okay, so far가 있으니까 이거 How long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이거나 이게 뭐 칼로스 우브 썰듯이는 그렇게 되진 않겠네요. 근데 계속적인 느낌도 있고요. 뭐 결과는 아니고 약간의 경험적인 느낌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까지 오직 아주 적은 숫자의 토마토만을 뭐 했다? 얻었다. get 했다. I've gotten.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뒤에 넣을 만한 말은 whoa, to get more tomatoes. 그렇죠? 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더 많은 토마토를 얻기 위하여.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in order to get more tomatoes? 그래서 더 많은 토마토를 얻기 위한 충고를 좀 해달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how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은 토마토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how can I get more tomatoes? How can I get more tomatoes? 그러면 How can I get more tomatoes? 하고 Do you think?를 합쳐볼까요? 그러면 우리말 해석은 너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토마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How think I can get more tomatoes. How do you think I can get more tomatoes?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lease give me some advice to get more tomat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do you 아 참 그 다음에 Only a few. Only a few는 이게 결국은 I've gotten only a few tomatoes so far 할 때 표정이 어떨 테니까 그쵸? 별로 좋지가 않죠? 됐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됐습니까? 이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only a few를 뭐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렇지. few로 바꿨어도 되는 거죠. I've gotten few tomatoes. 됐습니까? 그리고 few, I have a few friends의 뜻이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니까 I've gotten few tomatoes는 나는 거의 토마토를 얻지 못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only는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only a few few I've gotten few tomatoes so far. 그 다음에 so far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until now. 됐습니까? 지금까지 I've gotten few tomatoes until now.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to get more tomatoes? 그래서 Where do you have the pot of the tomatoes? 그래서 토마토가 담긴 화분을 어디다가 두었니? Where do you have the pot of the tomatoes? I have it in the kitchen. I have the pot in the kitchen. 부엌에 뒀다. 북쪽에 있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북쪽에 뒀다. 글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토마토 플랜트는 need 필요한다. How many hours of sunlight? About 7 hours of sunlight. 됐습니까? 대략 이란 뜻이죠. 대략 7시간의 일광 일광을 햇빛을 필요한다. 매일마다. 됐습니까? 그래서 about은 여기에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고 대략 이란 뜻이니까 같은 뜻은 around 7 hours of sunlight. around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만나보는 뜻은 뭐뭐 주변에 뭐뭐 둘레 라는 뜻이지만 대략이란 뜻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hours of sunlight a day?
Do tomato plants need? 됐습니까? Do they need? How many hours of sunlight a day do they need? 그들은 필요로 하니? 오케이, 그러니까 어를 쓰는 1번, 2번, 3번 이유 중에 세 번째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나 per. 됐습니까? 매일마다. 그래서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원 대신 사용된 어였고요.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한 개인 거고요. 불특정한 한 단수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이게 2번이었고 3번 every 대신 쓰인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설명을 해줘서 알겠고 I move the pot over to the window. 뭐 over를 넣어서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 여기 있던 화분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over 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뭐 그렇게 그냥 I move the pot to the window 해도 상관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 봤고요. 그러면 멀리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키우고 있는 애는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이는 이미 여자애가 토마토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토마토 심었다며 잘 자라고 있어 라고 보이가 염장질렀습니다. 그래서 골랑 몇 개밖에 못 얻었으니까 충고를 요청합니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보이가 제일 먼저 대뜸 물어보는 게 얘가 아무래도 여자애가 식물에 대한 지식이 좀 없는 것 같다. 어디다 둔 거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북쪽에다 놓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에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야 최소한 7시간은 햇빛을 봐야 돼 매일매일. Tomato plants need around 7 hours of sunlight a day. 그래서 알겠고 창가로 당연히 I move the pot of the tomatoes over to the window. 창가로 옮기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였다 거리였다 보이가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죠. How are they doing? 말이죠. How are your tomatoes doing? Are they growing well? 잘 자라고 있니? 그랬더니 뭐 나는 저 과거부터 지금까지 so far 지금까지 꼴랑 몇 개밖에 갓 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no. 됐습니까? I've gotten only a few. I've gotten few tomatoes until now.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to get more tomatoes? Okay, 그래서 어디다가 너는 화분을 가지고 있냐? 어디다 뒀냐?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넌 가지고 있니? Where do you have the pot? Where did you put the pot? 됐습니까? 그랬더니 I have it in the kitchen. 됐습니까? I put it in the kitchen. 그랬더니 이제 뭐 토마토 식물들은 최소한은 아니고 대략 7시간의 일광이 필요하다 매일마다 라는 표현 나옵니다. Well hours of sunlight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I'll move the pot over to the window가 나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Oh I see to the window가 창가로 옮기겠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충고 요청하는 거 쭉 살펴봤고요. 이제 커뮤니케이트로 넘어가죠. 커뮤니케이트에서 이제 섞여서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뭔가 표정이 안 좋은 한 명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을 보고 너 뭐 안 좋은 일 있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할 것 같지요. 빈칸 채우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호와 애나의 대화입니다. 애나가 먼저 얘기하는데 애나가 하는 말 속에 적에 있으니까 수호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오케이 그러면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Suho, is something wrong? You're very quiet today. 그랬더니 수호가 I'm just a bit tired. I slept very little last night. 그랬더니 애나가 Did you do something late last night? 그랬더니 넷플릭스 봤네요?
Yes, I watch the movie on my phone till 2 a.m. That's what I often do these days. 그랬더니 에나가 그렇죠. You have red eyes. Oh, that's why you have red eyes. 한 다음에 빨리 지나가세요. 그래서 you should be for bed before midnight for your health. 그렇죠. 'You should go to bed before midnight for your health.' 그랬더니 수호가 'I think my eyes are getting worse.' 다 되면 계속 읽으세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랬더니 애나가 They are rich in vitamin A, so they'll keep your eyes healthy. Try eating lots of carrots and tomatoes. They are rich in vitamin A, so they'll keep your eyes healthy. 그랬더니 수호가 오케이, 됐습니까? I see. Thank you, Anna. 그러면 광팬이 Is something wrong? 바꿔 쓸 수 있는 거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You are very quiet today. Quiet spelling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Very 자리에 꽤 라는 말을 넣어도 되겠죠? 지금은 너는 매우 오늘 조용하던데 너는 오늘 꽤 조용하다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Very 자리에 꽤 라는 뜻의 단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just a bit tired. 난 그냥 약간 어떨 뿐이다? 피곤할 뿐이다. A bit에 대한 얘기.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slept a little last night. 나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오케이. 그래서 little에 대한 얘기 하겠죠? 맞습니까? Did you do something late last night? 너 어젯밤에 늦게까지 뭐 했었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some하고 물음표랑 연결해서 뭔가 얘기하겠죠? Okay, did you do something late last night? 어젯밤에 늦게까지 뭐 했었냐? Okay, yes, I watched a movie on my phone. 그다음에 2 a.m. 전치사들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that's what I often do these days.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What에 대한 얘기 해야겠죠. These days 또 나왔네요. That's what I often do these days. 저게 내가 요즘 자주 하는 일이야. Oh, that's why you have red eyes. You should go to bed before midnight for your health. 여기서는 뭐 why에 대한 얘기 하겠죠. Okay. That's why는 that's because하고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hink 그 다음에 생략된 말 당연히 알 거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I think my eyes are getting worse. 오케이, 그래서 worse get 뒤에 무슨 급이 있네요.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뒤에 뭔가 더 넣을 수 있겠죠? 충고 요청하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조금 창의력이 필요하겠군요. I should do 뒤에 생겼던 말은. 그 다음에 try하고 eating, ing 왔는 이유 얘기하겠죠. Try eating lots of carrots and tomatoes. Lots of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뭐뭐가 풍부하니 뭐라고요? 뭐뭐가 풍부한 rich in 전치사 챙기세요. On my phone until 2 a.m. rich in vitamin 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 they'll keep your eyes healthy. Keep your eyes healthy는 뭐 하고 싶겠다? 1, 2, 3, 4, 5 하고 싶겠죠. They'll keep your eyes healthy. 뭐 day는 당연히 알 거고요.
I see. Thank you, Anna. Thank you. 뒤에 뭐뭐 해줘서 고맙다란 말 덧붙일 수 있겠죠. 그쵸? 뭐뭐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랬습니까? What happened to you? 자,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quiet는 조용한 거죠. 조용한 이란 뜻의 어떤 시 형용사죠. 오케이, very는 부사, 어찌시 부사로서 어찌 어떤 상태다, 매우 조용한 상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very 대신에 너는 오늘 꽤 조용하구나 하고 싶으면 you are quite quiet today 할 수도 있고 you are pretty quiet today. You are quite quiet today. Quite하고 quiet는 스펠링인데 안 헷갈리시겠죠? You are quite quiet today. You are very pretty quiet today. You are very quiet today. You are so quiet toda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I'm just a bit tired. 나는 그냥 약간 피곤할 뿐이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a bit 약간 이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a little이죠. 그 다음에 slightly. I'm just slightly tired. Slightly 이것도 약간 살짝 이란 뜻의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 bit 대신에 쓸 수 있다는 a little은 a little money 할 때 그 a little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까? I have a little money 하면 무슨 뜻이야? 돈이 조금 있다죠. 됐습니까? a littl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거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a little은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a little money 할 때는 수량 형용사였어요. 얘는 그냥 약간, 살짝 이란 뜻의 부사. 지금 a bit이 tired라는 형용사를 꾸며서 어찌어떠, 나는 그냥 어찌어떨 뿐이다, 살짝 피곤할 뿐이다. I'm just a little tired. I'm just a bit tired. I'm just slightly tired.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I slept very littl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에 little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싶어. little를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싶다고. 여기 I slept very little last night. 해서 very little를 문장의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싶어. 그렇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very little를 앞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문법이 뭡니까? 오케이. 앞 위치가 바뀌는 거. very little 한 다음에 이제 I slept 쳐다봤죠? 그럼 slept에서 did 꺼내서 did I sleep last night 됐습니까? 거의 나는 못 잤어 어젯밤에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little은 뭐 I have a little money 할 때 그 little이야 이번엔. 됐습니까? 여기에는 sleep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I slept a very little sleep last night.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sleep은 명사로서 온 sleep이야. 됐습니까?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I slept a very little sleep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d you do something late last night?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얘랑 같이 놀려 그러면 여기에는 anything이죠. 원칙대로 하면 그쵸? 근데 지금 당연히 어젯밤 늦게까지 뭔가 했다고 거의 못 잤다고 얘기했으니까 거의 밤에 뭔가 당연히 이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some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너 틀림없이 어젯밤 늦게까지 뭔가 했지 이런 느낌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did. 됐습니까? yes I did고요. 아, 그래서 밤늦게까지 한 일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I watched the movie.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했는데 my phone이니까 뭐 my phone? my phone. 그 다음에 새벽 2시까지니까 until 2 AM 됐습니까? 새벽 2시까지 폰으로 영화 봤어.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watching a movie on my phone 대신 왔죠. 여기 until 2 AM까지 너무 이상하고요. watching a movie. 그래서 내 폰으로 영화 보는 것이 what I often do. 내가 자주 하는 것이다. 요즘. 그러니까 what은 1번이다, 2번이다. 그렇죠. 관계사죠.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지금 그게 내가 요즘에 자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 아니죠. What do I do? 내가 뭐 하지? 이렇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다. 어순은 마치 간접 의문문처럼 보이지만 간접 의문문이 아닌. 그래서 what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s the thing which I do, which I often do these days. 됐습니까? Okay, watching a movie on my phone is the thing which I often do these days. 됐습니까? Okay,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로 바꿀 수 있고, 그럼 these days는 뭐 알죠? 그래서 뭐 recently, lately, nowadays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됐습니까? Okay. 그래서 that's why you have red eye. 그것이 뭐다? 그것이 네가 눈이 충혈된 이유구나. that은 계속 아 that에 대해서도 뭐 계속 갔죠. 됐습니까? Watching a movie on your phone until late is why you have red eyes.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늦게까지 폰으로 영화 보는 것이 네가 눈이 충혈된 이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have red eyes 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너는 왜 눈이 빨갛니 라고 묻는 게 아니죠. 앞에서 벌써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궁금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why는 1번이다, 2번이다. 그렇죠. 또 관계 부사죠 이번엔. 됐습니까?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이고, 얘가 관계부사란 얘기는 그렇다면 why 대신 뭘 쓸 수 있다? The reason. That's the reason. You have red eyes. That's the reason. Reason you have red eyes. The reason why까지도 된다 했죠. That's the reason why you have red eyes. 기억나시죠? 관계부사 why. Okay. 그 다음에 that's because는 이런 식으로 쓰겠죠. that's because. 'Why didn't you come to the class yesterday?' 했더니 that's I wa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죠. 됐습니까? That's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내가 아팠던 게 원인이 되어서 뭐 하지 못했다? 어제 수업에 오지 못했다. 그래서 that's why 뒤에는 that's because 뒤에는 뭐가 등장한다? 원인이 등장한다. 반대로 that's why 뒤에는 이게 눈이 충혈된 게 원인이야, 눈이 충혈돼서 늦게까지 영화 본 거야, 늦게까지 영화 봐서 눈이 충혈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that's why 뒤에는 that's because하고 반대로 뭐가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난다. that's why 뒤에는 결과,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 됐습니까? 이게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why 자리에다 because를 넣어놓고 oh that's because you have red eyes 이렇게 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가 눈이 충혈되었기 때문이구나. 네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런 말이 돼 버려요. 눈 충혈되면, 아, 눈 충혈됐어. 아, 늦게까지 영화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죠. 늦게까지 영화 본 게 이게 원인이고, that's why 뒤에는 그래서 뭐가 온다? 결과입니다. 근데 아까 보여줬던 건 거꾸로, 이게 결과죠. 그렇죠? 수업에 안 왔던 게 결과고, 아팠던 게 원인. 그래서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 That's why 뒤에는 결과가 온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go to bed before midnight for your health. 여기도 뭐 전치사 몇 개가 보이긴 합니다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너의 건강을 위하여니까 당연히 for your health고, 자정 전까지니까 당연히 before mid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should go to bed before midnight은 충고죠. Why don't you go to bed before midnight for your health? 하고 물음표 할 수 있고, how about going to bed? 할 수도 있겠고, why don't you go?도 되겠고, 뭐 많겠습니다. I think 되실 거고요. 완벽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I think that my eyes are getting worse.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의견 말하기 I think that 패턴이고, 뒤에 완벽한 문장 내 눈이 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라 했어. 만약에 여기에 my eyes are getting bad 였으면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근데 비교급까지 썼으니까 y는 x의 그래프야, y는 x제곱의 그래프야. 제곱의 그래프 제곱 배웠죠 이제? 그쵸? 아, 2차 함수 아직 안 배웠습니까? 예.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get 뒤에 어떤 신데 bad의 비교급인 worse를 써서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뒤에 생략된 말은 창의적이거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눈에 보여. 여기에 넣을 만한 거 눈에 보이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렇죠. to keep my eyes healthy. 그래서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내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to keep my eyes healthy? To keep my eyes well. Very healthy의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ry eating 이니까 한번 먹어봐라야, 먹으려고 노력해라야. 한번 먹어봐라죠. try 또 얘기합니다. try는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도 있는데, 오케이. 뒤에 이런 목적어가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나와있으면 확실해진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아줌마들이 식료품 코너에 try this, try this 하고 있죠. 그쵸? 그 사람들이 얘기한 try this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그쵸? 그러면 아줌마들이 하는 말 try 하고 this 사이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try eating this.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시식 코너. 거기 막 애써서 노력하는 거야. 한번 먹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try 뒤에 ing 형태가 목적으로 와있으면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고요. try 뒤에 to도가 나와있으면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이라 했고, 여기에는 동명사 목적어죠.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렴 이런 뜻의 명령문이니까 상대방에게, 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충고 요청이죠. 명령문으로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다? 충고할 수 있다. how about trying eating 할 수도 있겠죠. How about trying eating lots of carrots and tomatoes? 물음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Why don't you try eating?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to it이 오면 의미가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렴. Try eating 해야 되겠죠. 물론 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Try lots of carrots and tomatoes 해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전달될 수 있어요. Try가 시식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식 코너의 아줌마들이 Try this라고 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ots of에 대한 얘기. 오케이. 뒤에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뭐? many의 의미로 왔죠. Try eating many carrots and tomatoes.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므로 lots of, a lot of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day는 당연히 carrots and tomatoes를 안만기로 봤자 한 거고요. Carrots and tomatoes are rich in vitamin A. 그래서 당근과 토마토는 뭐가 풍부하다? 비타민 A가 풍부하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 야맹증 아닌가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 아닌가요? 배웠어 안 배웠어? 야맹증이 뭔데? 밤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so,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나는 because를 꼭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완전 대공사가 필요한데? Try eating lots of carrots and tomatoes because they will keep your eyes healthy. 쉼표. They are rich in vitamin A. 하고 순서를 바꿔놔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that's because야, that's why야? So 대신에 여기 만약에 마침표로 끝났고 여기에 그렇다면 마침표로 끝났으면 접속사 so가 아니고 that's because나 that's why를 써야 될 건데. 그렇죠. 결과잖아요. 그래서 so는 의미적으로 여기 이제 so 대신 that's why를 넣을 순 없습니다. 문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쉼표로. 하지만 여기에 마침표 온점 비타민 A 뒤에 온점이었다면 that's why they'll keep your eyes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your eyes healthy는 5의 2죠. 그렇죠. keep a 어떤, make a 어떤, so your eyes will be healthy thanks to carrots and tomatoes. 됐습니까? 너의 눈이 건강해질 거야. 그들, 그것들, thanks to them, 그것들 덕분에. 오케이. 상대방의 설명을 들어서 알겠다. Thank you for your advice. C야, S야? 명사 와야죠. Thank you for your advice, Anna. 그래서 뭐뭐 때문에 고맙다 할 때 Thank you 뒤에 전치사 for를 쓰고 뒤에 명사를 집어넣으면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your gift. Thank you for your advice. Thank you for your tips.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돋보기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애가 상태가 안 좋은 건 애나야 수호야? 수호죠.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가 먼저 수호에 is something wrong을 써서 대표 표현.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평소에 you are very quiet today 하는 걸로 봐서 평소에 수호는 quiet한 녀석이다, quiet한 녀석이 아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되게 웃고 떠들고 되게 쾌활한, 치어풀한 녀석인데 오늘따라 very quiet하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원래 quiet한 녀석이 아니니까 quiet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뭔 일이 있어.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죠. 난 그냥 조금 I'm just a bit tired. I'm just a bit tired. 그런 다음에 어젯밤 거의 못 잤으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I slept very little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늦게 뭐 했냐? Did you do something late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얘는 언제까지? 새벽 2시까지 뭐로 뭐 했다? 폰으로 영화 봤고. 그게 요즘 자주 하는 짓이래요. That's what I often do. That's what I often do. 중요한 표현입니다. Watching a movie on my phone until late is what I do, what I often do these days. 이렇게까지 영화 보는 게 내가 자주 하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 네가 눈이 그래서 이렇게 빨갛구나. That's why you have red eyes. 됐습니까? 그러나 충고합니다. 야, 그래도 12시 전에는 건강을 위해 자러 가야 된다고. You should go to bed before midnight for your health. 건강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호가 조금 이제 뭐 이게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를 넣기 위해서 갑자기 눈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생뚱맞게 합니다. 됐습니까? 일단 애나가 한 가지 충고를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한 가지 충고를 했고 또 다른 충고를 유도하고 싶어서 눈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눈이 나빠지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뭐하고 뭐를 먹어봐라. 당근과 시금치죠. 당근과 토마토를 먹어보라 하고 그 이유는 당근과 토마토가 A가 풍부한데 얘들이 눈 건강에 좋다. 그것들이 they will keep your eyes healthy. 됐습니까? 그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좋다라는 상식을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rrots and tomatoes고 그래서 고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먼저 얘기하는 건 상태 좋은 애, 상태 안 좋은 애, 뭐 상태가 좋은 좋지도 않고 아니 뭐 하여튼 모르는 애. 애나야 수호야? 애나가 그래서 You are very quiet today. 됐습니까? Is something wrong? What happened to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are very quiet. You are quite quiet today. Pretty quiet to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난 그냥 약간 피곤할 뿐이야. 나는 어젯밤에 거의 못 잤어. 됐습니까? 그래서 I'm just a bit tired. Very lit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just a little tired. I'm just slightly tired. 다음에 little did I very little did I sleep last night.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다. 시제 last night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단순 과거 시제랑 둘이 잘 놀고 있고요. 오케이. 현재 상태는 I am 써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보냐. 넌 틀림없이 뭐를 했었을 거라고 묻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젯밤에 늦게까지 뭔가를 너는 했었니? 이렇게 물어보죠. 했습니까? 그래서 너는 했었니? Did you do something late? 됐습니까? Did you do something late? 늦게까지 뭐 했었니? Last night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뭐 했었다? 봤지. 그렇죠. 영화를 어떻게 폰으로 언제까지 새벽 2시까지고 거기서 말이 안 끝나고 저게 내가 요즘 자주 하는 일이야. 중요한 문법이 들어있는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yes. 두 this day. That's why. That's what I often do. So watching a movie on my phone until late is what I often do. The thing that I often do these days, recently, lately. Lately로 바꿨을 수 있네요. 여기 late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lately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그게 네가 눈이 충혈된 이유구나.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충고 막 합니다. 너는 자러 가야 돼. 언제? 자정 전에는. 왜? 너의 건강을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l for your health. Oh, that's why you that's becaus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That's why you have red eyes. You should go to bed before midnight for your 충고하기 나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수호가 생뚱맞게 자신의 요즘에 뭐 눈 건강을 걱정하는 얘기가 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눈들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로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충고 요청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뭐 하기 위해서? 내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to
My eyes healthy.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to keep my eyes healthy? 그랬더니 뭘 먹으래죠. 그쵸? 시험 삼아 먹어보라라는 표현 씁니다. 그래서 뭐랑 뭐를? 토마토들을. 그런 다음에 왜 먹어야 되는데 물어볼까봐 뭐 묻기 전에 막 설명합니다. 그쵸? 됐습니까? Why should I try them? 이렇게 물어볼까봐. 됐습니까? 뭐가 풍부해? 됐습니까? 그것들이 뭐가 풍부해? 그래서 그것들이 지켜줄 거야. 누구를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로? 됐습니까? 그래서 됐습니까? Reach in. So 됐습니까? Try eating. 시험 삼아 먹어봐라 라는 명령문 충고. 됐습니까? 바로 앞에 What should I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래서 명령문을 충고할 수 있고요. 시험 삼아 먹어봐라 ing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풍부한 Reach in. 바이타민 A. 오케이. 그래서 오, 네 말 듣고 알겠어. 고마워. 애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 see. 됐습니까? Thank you for your advice. 애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레스 체크입니다. 빈칸부터 채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이와 걸인데요. 안부 묻기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뭐 충고 요청하기가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보이와 걸, 상태 안 좋은 친구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보이가 걸한테 뭐라고 말을 시작한다? Is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아까랑 되게 비슷하네. 2 hours 그랬더니 보이가 on your 그렇죠. 그래서 that's why you have red eyes. Try putting a warm towel over your eyes. 그랬더니 okay, thanks. 아까랑 방금 했던 거 되게 비슷하지요. 오케이, 뭐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더 이상 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a little에 대한 얘기. I've watched 나왔죠. 무슨 시제인데 무슨 적용법이냐 보겠고요. 뭐 my phone이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for 2 hours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다음에 that's why에서 that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that's because 쓰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합니다. That's why 뒤에는 원인이다 결과다. 결과라는 거 다시 한번. 그래서 위에 I've watched a movie on my phone for 2 hours가 뭐가 된 거다? 그렇죠, 원인이고. You have red eyes다. 그다음에 try putting 뭐 같은 얘기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눈 위에 라는 표현을 on your eyes 했는데 over your eyes 써도 상관없겠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a little tired는 a little boy 할 때 하고 같은 녀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렇게 한번 비교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다. 자, 지금 a little 다 쓰였지만 이 셋 다 뜻이 다 달라요. 얘는 여기에 little의 뜻은 뭐가 좋겠어? 어린, 조그마한 이런 뜻이죠. 그니까 명사인 boy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a little boy한테는 아 그 다음에 여기에 a little money는 약간의 돈이죠. 그래서 난 돈 좀 있어 할 때 그거 I have a little money. 나에게 어린 돈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래서 얘하고 1번의 a little하고 2번의 a little은 그래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뒤에 boy 품사명사고 money 품사명사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둘 다 뭐로 사용됐다? 형용사로 사용됐어요. 어떤 소년? 어린 소년. 어떤 돈? 약간의 돈. 근데 세 번째 a little은 뒤에 tired가 있죠. 그쵸? tired 형용사 어떤 시죠? 그럼 여기 a little이 하는 일은 무슨 시? 어찌시 부사죠. 어찌 어떤
약간 피곤한. 자, 그러면 그동안 궁금했던 거 해결됐습니까?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little tired 할 때 이 경우에는 a bit tired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방금 만나봤죠? I'm just a bit tired. Slightly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I've watched the movie on my phone for 2 hours 에서 I've watched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이죠. 오케이. 난 계속 뭘 보고 계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For 2 hours의 뜻은 2시간 동안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 have you watched the movie on your phone? 얼마나 오랫동안 도대체 영화를 본 거야? 2시간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on my phone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 챙기시고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2 hours, 2시간 동안.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다? Watching a movie on your phone for 2 hours is why you have red eyes. 2시간 동안 너의 전화기로 영화를 보는 것이 뭐다? 이유다.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눈이 충혈된 이유. You have red eyes in you. 그래서 Y는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2번이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reason. That's the reason why 할 수 있다 했었죠. That's the reason why you have red eyes. 그래서 관계 부사이지. 그래서 Why do you have red eyes? 라고 이 속에 That's why you have red eyes 속에 Why do you have red eyes? 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 의문사 Y가 아니다. 그 다음에 try putting 뭐 put A over B가 보입니다. put A over B 하면 무슨 뜻이겠다? 그쵸. A를 B 위에 놓다. A를 놓는다. Where? over B. B 위에. 그래서 전치사 over, 뭐 on 써도 되는데 over 썼고요. 그래서 시험 삼아 한번 따뜻한 수건을 두어라. Try putting a warm towel 어디다가 over your eyes, 네 눈 위에다가 눈 위에 따뜻한 수건을 한번 올려둬 보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건 보이다, 거리다? 거리죠. 거리. 저 뭐 눈이 빨갛게 충혈된 이유는 왜? 그렇죠. 2시간 동안 영화를 폰으로 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눈이 빨개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자아이의 충고는 따뜻한 타월을 수건을 눈 위에 두어 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보이였나 거리였나? 보이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Is something wrong? What happened to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up? 그랬더니 나는 그냥 살짝 피곤할 뿐이야. 그래서 그렇죠. Why are you tir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부터 나옵니다. Why are you tired? 했더니 How long have you watched the movie on your phone? 그래서 계속 제목법. 그래서 그게 네가 눈이 충혈된 이유구나 나옵니다. Watching a movie on your phone for 2 hours is 이렇게 나가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That's becaus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눈이 충혈된 게 결과. 원인은 she has watched the movie for 2 hours가 원인. 시험 삼아 도봐라. Try doing.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thanks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이와 걸. 이번에는 충고 요청할 것 같은데요? 그쵸?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뭐 안부 묻는 거 겹쳐서 나오네요. 그래서 걸이
Okay, what's wrong? You look worried. 하면 되겠죠. 너 걱정하는 듯 보여. 그랬더니, Well, I broke my mom's favorite plate.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랬더니 거래 충고는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죠. Tell her the truth. 한 다음에 뭐래요? She will understand. 됐습니까? She will understand. 그랬더니 보이가 I hope you are right.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래도 될까 싶은 것 같네요. 느낌이.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충고 요청했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래서 충고할 때 뭐 You should tell her the truth. Why don't you tell her the truth? 물음표. How about telling her the truth? 오케이, 그 다음에 She will understand. 뒤에 뭔가 한번 넣어보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ope that you are right. 뭐 right의 다양한 의미 해볼까? 오케이. 자, 그래서 충고 요청하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가 나오고 있고요. 직접 묻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How should I do?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How do you think?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형식 하려니까 tell 썼습니다. 말하다가 많은데 tell A, B 하려면 tell the truth to her.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라. Your mom 대신 왔고요. Tell your mom the truth. Your mom will understand. 엄마가 이해해 줄 거라는데 그걸 이해해 주겠죠. 그쵸? 그게 뭔데?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뭐 엄마가 왜 네가 깼는지를 이해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네가 깼는지를 이해해 주시는 겁니까? 어디서 깼는지를 이해해 주십니까? 언제 깼는지를 이해해 주십니까? 뭘 이해해 주시는 겁니까? 뭘 깼는지를 이해해 주신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She will understand it인데 it을 한번 풀어보면 왜 네가 깼었는지 She will understand why you broke it. She will understand why you broke it. 그녀가 이해해 주실 거야. 왜 네가 깨게 됐는지를. 사실도 얘기하면 왜 그러는지 이해해 주실 거야. 이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 Y를 보고 1번이라 그래? 2번이라 그래? 2번 아니고 1번이죠. 됐습니까? 왜 그랬는지 엄마 입장에서는 일단은 듣기 전까지는 물음표잖아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뭐의 Y고 의문사의 Y고 She will understand하고 Why you broke it이 한 문장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엄마가 뭐라고 묻겠어 나한테 Why did you break it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You will understand하고 Why did you break it을 합치니까 She will understand why you broke it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간접 의문이지 관계사가 아니에요. 'I hope that you are right.' 나는 희망한다. 네가 어떻기를 옳기를 네 말이 맞기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정이 안 좋은 친구 그림 그려놓으면 훨씬 더 문제 풀기에 도움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가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니까 여자애가 What's wrong? Is something wrong? You look worried. 너 걱정하는 듯 보인다. Look 뒤에 어떤 시 뭐 중1 때 다 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을 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했더니 진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해. 이해해 주실 거야.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 봅시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었다, 거리였다. 거리 is something wrong 대신에 what's wrong? You look worried.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you?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그랬더니 무슨 시제로 얘기합니까? 과거 시제 깼죠. 뭘 깼어?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그래서 충고 요청하는 대표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well, okay, I broke my mom's favorite plate.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명령문으로 충고하죠.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라. 그녀가 이해해 줄 것이다. 네가 왜 그랬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You did it 또는 broke it. Why you broke it? She will understand why you broke it. 왜 깼는지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맞았으면 좋겠다. I hope that you're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뭐 쭉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Okay, you come home from school and find you가 생략됐죠. and를 기준으로 you come 시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도 따라서 you find 네가 집에 오고 그리고 발견한다. 그 다음에 that은 뭐하는 놈인지 뻔한 거고요. you come home from school and you find that your mom is sitting on a chair. 네가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그리고 그 엄마가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알게 된다. She looks like she's sick. Okay. 그래서 그녀는 어떤 것같이 보인다. 편찮으신 듯 보인다. 이거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했지 이거? 그녀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를 쓸데없이 되게 쓸데없이 길게 해놨죠. 이거 훨씬 짧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You want to ask her 물어보고 싶죠. If she's alright. Okay. 괜찮으신지. What do you say to her? 엄마에게 What do you say to your mom? 엄마한테 뭐라 하겠노? 엄마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Are you sick? 이과에서 뭘 배웠어요?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겉 만드는 대신데 find의 목적어니까 생략하고 and find your mom is sitting on a chair. find 특이한 게 이렇게 대절도 가질 수 있고요. find 가지고 5 형식을 만들 수 5, 3, 2, 아 5, 2를 만들 수도 있어. 5 다시 그래서 오, 지금은 3형식으로서 대절을 find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ind의 목적어를 명사절로 처리했는데 이걸 5-2를 사용하면 and find your mom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mom이 sit를 하는 거야? sit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find a 어떤 할 때 얘가 없어도 that 없어지면서 얘도 같이 없어지면 5-2가 되는 거야. Find your mom sitting on a chair. 너는 find 한다. Find whom? Your mom. Mom은 mom인데 어떤 mom? Sitting on a chair. 의자에 앉아있는 중인. 그 다음에 She looks like she's sick. 쓸데없이 길게 해놨죠. 얘 어떻게 해야 돼? She 그렇죠. Look 뒤에 무슨 she? 어떤 she? 자, 그리고 she looks sick 해도 되고 she looks like she's sick 해도 되는데 이때 like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본다? that이 생략된 거예요. that이 뭐 만드는 that이니까 겉 만드는 that이니까 명사 덩어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like 뒤에 like 전치사 뒤에 like that 뭐
누가 뭐뭐 하다였는데 대 때문에 것 된 다음에 like까지 붙이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아픈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이 if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문법의 전초전이죠. 그렇죠? 중요하죠. 네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죠. 그렇죠? 그 다음에 if she is alright 해석하면 그녀가 괜찮은지 아닌지 됐습니까? 그래서 if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라는 것.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인지 아닌지가 안 들어있으면 애들이 몰라봐요. 꼭 해석만 의존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앞만 길어봤자 그걸 물어보고 싶단 말이죠. 괜찮은지 아닌지 그거. 됐습니까? 그것이 되면 if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할 말. 자, 우리가 이제 what do you say to her가 이과의 주요 문법으로 할 말은 is something wrong이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엄마한테 할 말은 할 수 있는 말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면 엄마한테 뭐라 그러겠다. Are you 이렇게 물어보도 괜찮겠죠. 괜찮으세요. 그렇죠? Are you alright은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죠. 근데 얘가 여기다 들어가려니까 if she is alright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있는데 you는 she로 바뀌었으니까 are도 is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가 인지 아닌지 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고 명사절을 이끌고 얘가 사용되는 건 바로 뭐가 없는 직 이거 are you alright은 뭐가 없는 의문문이야. 그렇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바꾸고 싶고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바꾸고 싶을 때 사용되는 접속사가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의 if나 whether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화파트 그러면 한번 자 뭐 일단 총 몇 개의 문장이냐 하면 하나 둘 셋 네 문장인데요. 일단은 집에 와 학교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편찮으신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괜찮으신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뭐라 하겠노? 됐습니까? 맞나? 봅시다. 그래서 유 뭐로부터? From school. And you find that chair. 됐습니까? 여기까지 뭐 없어. 근데 그녀가 어때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looks like that she's sick. She looks like that she's sick. She looks sick.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물어보고 싶죠. 그쵸? 괜찮으신지 아닌지. 됐습니까? If she is alright.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했겠다. 그렇죠. Are you alright? 괜찮으세요? 그래서 너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겠니? What do you say to her? Is something wrong? Are you alright? 됐습니까? 오케이. 만나 보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날 수업을 빠지다니.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니까 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 자, 우리말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어디서 오케이. 많은 도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고 자신을 지켜보는 도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죠. 어디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뭐했다? 오케이. 그래서 먹었던 게 과거니까 지켜보는 것도 과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He ate what? Where? Okay. 좋죠.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3과 문법은 했나요? 기억이 안 난다. 학교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안 했습니까 아직? 했죠. 그래서 여기에 돌려나 지켜보는 게 사람이야. 이 행동하는 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니까 후. 그렇죠. 앞만 길어봐서 데이인데 데이가 그럼 R가 8 만나서 who were that were. 근데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watching이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people이라는 명사. 그러면 people이 watch를 하는 거야 watch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는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 뭐뭐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뭐뭐를 하고 있는 사람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것도 또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오케이 무엇을 특성을 이 시금치의 시금치의를 입니까? 시금치의 특성을 뭐하기 위하여 의도죠. 폭탄을 찾기 위하여 뭐했다? 사용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누가다? Have used what? This characteristic of speech. Why? To find bombs hidden in the ground. 됐습니까? Hidden on the ground in bombs를 find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find죠. 의도 부사적용법. So as to find. Some, 그러니까 지금 have used 썼으니까 지금도 지금치의 특성을 이런 식으로 이용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적용법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특성이 뭐다? characteristic 됐습니까? 뭐뭐의 특성할 때 전치사 of 붙이겠죠. characteristic of spinach 됐습니까? spinach 셀 수 없죠. 폭탄을 찾기 위하여 to find bombs. 그렇죠. bombs는 bombs인데 뭐든 hidden in the ground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복원시킬 건데요. 됐습니까? bombs 쳐다봤을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used 쳐다봤을 테니까 그래서 to find bombs which have been to find bombs. 뭐 저 이게 어려우면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해도 되겠다. which were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면 주절의 시제가 have used 현재 완료죠.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현재 완료 시제로 꾸며주는 게 좋겠죠. which have 선행사 bombs가 day니까 has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have which have been hidden 됐습니까? 그러면 hidden은 hide로부터 왔는데 일단 얘 뜻은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죠. 뭐하고 뭐? 그렇죠. 숨다 하고 숨기다인데 지금은 어느 뜻으로 사용됐다? 숨기다니까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아 얘가 올 수 있죠. 그러면 bombs는 bombs하고 hide의 관계는 밤스는 하이드의 목적어 될 놈이야 주어 될 놈이야. 그렇죠. 그 말이 하는 녀석이야 당하는 녀석이야 라는 질문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 될 놈이 꾸밈을 받고 싶대.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엔 ing 형태가 아니고 무슨 형태? pp 형태로 와야 된다고. hiding in the ground 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people하고 watch의 관계를 한번 보면 people이 watch를 하는 거야 watch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eople하고 watch의 관계는 people이 watch의 주어 될 놈이야 목적어 될 놈이야? 주어가 될 놈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형태? ing 형태 현재 분사로 꾸밈을 해줘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떤 누가?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 여기 이게 아니지. 그러면 얘는 he. 뭐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watch를 넣으래. 그렇죠. 그래서 he가 watch를 한 거야 당한 거야? 그렇죠. 어 선생님이 사람 이거 사람이니까 얘가 이거 하는 거니까 ing 해야죠.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됐습니까? 그가 보는 겁니까? 보는 걸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he 뭐 여기다 the man 이런 거 넣으면 더 낫겠네. The man watched by many people ate a basket of tomatoes.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watching이고 여기 사람이니까 ing 해야지가 아니고요. 해석을 살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문장은 내용상은 뭐하고 똑같다? 얘하고 똑같아. 이 문장하고. 근데 여기엔 사람들이 지켜본 거야. 사람들이 주목을 받은 거야. 지켜본 거니까 그래서 ing고. 여기에다가 he를 꾸미래. 그렇죠? 그러면 그가 지켜본 게 아니고 그는 관찰당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ED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습도 칼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이 로버트 존슨이었던 남자가 오케이. 무엇을 오케이. 토마토는 먹기에 안전하다에서 다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 아닌가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뭐 했었다? 원했었다. 누가다? A man named Robert Johnson이 뭐 했다? Wanted 했죠.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name의 뜻이 뭐라서 이렇죠? name의 뜻은 그렇죠. 지가 지 이름 붙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로버트 존슨스 parents가 그렇죠. 로버트 존슨스 parents가 뭐 했습니까? named 한 거죠. 누구를? the man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name이 name의 뜻이 이름 붙이던데 여기에 지금 이 앞에 있는 man은 네임의 주어 할 놈이야? 목적어 할 놈이야? 이 맨이 이름이 붙여진 거야? 이 남자가 이름을 누구한테 붙여준 거야? 이름 붙인 거야?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름 붙여짐 당한 거야? 목적어 할 놈이야? 주어 할 놈이야? 그래서 여기에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PP 형태가 와야 된다. 초간단 버전은 he wanted가 되는 거죠. A man named Robert Johnson. He wanted to prove. 그래서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인데 prove의 목적어니까 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 왔네요. Tomatoes were safe to eat. 됐습니까? 근데 나는 이 문장에 좀 불만이 있어. 한 군데 좀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were보다는 당연히 뭐가 당연해요? are가 당연하겠죠.
A man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are safety. 왜 were가 아니고 are가 더 낫습니까? Fact니까. 그렇죠. 시제일치랑 관계가 없죠.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o is 보이는데 일단 명형부 해볼까요? Tomatoes are safety. 그렇죠. 부사죠. 그러면 부사 적용법이면 총 4가지, 5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게 의도입니까? 감정의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어찌 어떤입니까? 그렇죠. Safe to eat. 어찌 어떤 먹기 안전한. 됐습니까? Easy to use.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죠? 쓰기 쉬운. 그래서 지금 safe가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를 꾸며주려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시는 어찌시죠? 어찌 어떻다라는 것을 먹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a man하고 named 사이에 보고 나면 a man who 그렇죠. was가 생겼죠. A man who was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are safe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에 주저리 많이 했던 내용 나옵니다. 현재 분사 ing형이죠. 과거 분사 pp형은 모두 그 자체로 동사 분사라는 말 자체가 동사가 형용사 됐다, ing형 형용사 됐다, pp형 형용사 됐다는 얘기니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사인 선행사와 분사 사이에 있는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동사 뒤에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남아서 명사를 수시한다. 근데 이 설명만 보면 마치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분사일 때만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많이 설명하는 거 Okay,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의 뜻은 끊어있게 하면 어떤 누가 뭐다? 나의 brother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Who is가 생략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사, in the room은 분사야? 분사 아니야? 분사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무슨, 아, 분사입니까? 네, 분사가 아니죠. 전치사구입니다. 이건. 전치사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좀 설명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 마치 분사일 때만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더니 그게 아니라도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여러분들 나올 거 뭘 써야 할 경우하고 ing형 분사가 뒤에서 꾸며 주는 경우. 물론 앞에서 꾸며 줄 수도 있습니다. 짧으면.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pp형이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그 행동을 하는 그렇죠? 그 행동을 하는 경우 그때는 ing형이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명사가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경우 얘는 pp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명사와 동사의 관계가 명사는 주어를 할 수도 있고 목적어를 할 수도 있고 보호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명사와 동사의 관계가 이 명사가 뭐가 될 운명이다? 주어가 될 운명이다. Many people are watching him이잖아. 그렇죠? 그럼 주어가 될 운명이라면 그때 PP형이 아니고 ING형으로 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PP형을 써야 될 때는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bombs 같은 경우 폭탄이 hide를 한다. I hide the bombs야. bombs hide me야. hide the bombs 이런 표현이죠. 내가 숨긴다. 그러니까 명사가 그 동사에 뭐가 될 운명이다. 그렇죠.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수동태죠.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목적어일 때는 무슨 형태로 꾸며야 된다? PP형, 과거분사로 bombs hidden in the ground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g형으로 꾸며줄 때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pp형으로 하면 수동 또는 완료. 됐습니까? 떨어지는 것이 끝난 나뭇잎들, fallen leaves지. falling이 아니고 fallen, falling이라 그래서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이지. 떨어지는 것이 끝난 땅바닥에 붙어 있는 나뭇잎은 뭐라고요? fallen leaves. 그래서 꼭 pp형이, 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pp형에 대해 설명할 때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동의 의미만 생각하는데,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완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수동 또는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우리말 보겠습니다. 오케이, 명령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장은 누구를,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년을 뭐해라? 보아라. 됐습니까? 그러면 다 칼질부터 합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누구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우리 삼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소년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소년이, 그러니까 여기 페인트인가? 페인트야 드로우야? 페인트네. 그럼 여기에 더 보이가 있을 거고, 여기에 페인트가 어떤 형태로 변화했을 건데, The boy is painting a picture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그쵸? The boy, 이 속에, 이 문장 속에는 The boy is painted야, painting이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인트가, The boy가 페인트의 무슨 어가 될 수 있어? 주어가 될 수 있는 의미죠. 그쵸?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이 뭐가 된다? 됐습니까? Look at the boy painting on the wall. 근데 어떤 화가가 남자 보이를 한 명 불러다가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지금은 이 남자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보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보이가 지금은 화가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문장인데, 그게 아니라면 보이, 어떤 화가가 보이를 불러서 너 모델로 삼아서 내가 그림 그릴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표현이 되는 거다? 보아라. 뭐를 봐라? 더 보이를.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를? By the painter.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화가에 의해서 그려지는 보이를 보라는 뜻이죠. 내용상 이번에는 보이가 그리는 거야, 그려짐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pp형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ing형이 와. 이 남자아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다면 ing형, 남자아이가 보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모델이 되어서 그려지고 있다면 pp형. 해석을 잘하고 얘가 이걸 한다는 얘기인지 당한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ing형이 와야 될지 pp형이 와야 될지를 구분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첼로를 연주하는 소녀를 알고 있다라는 문장 속에 The girl is playing the cello가 들어있습니까? The girl is playing the cello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또 ing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그렇죠. And the girl who is playing the cell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아기를 돌보고 있는 남자라는 이 표현을 보고 The man is looking after the baby 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ing형으로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그렇죠. 이 경우에 나머지 지금 이제 1번, 2번, 3번 3개의 예문이 있다면 얘들은 관계사가 끝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려면 boy and he is painting on the wall. 이번은 I know the girl and she is playing the cello. 근데 얘는 쭉 가서 쏙 빼야 되니까 the man is my uncle and he is looking after a baby.
God, the man is my uncle and he is looking after a baby.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반대로 PP형이 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칼질. 누가? 무엇을?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한다? 사용한다. 그는 그것을 사용한다. 오케이. 1번 예문 봤고요. 2번 예문. 누가? 무엇을? 그것을 뭐했다? 방문했다. 우린 그걸 방문했어. 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 누가? 무엇을? 오케이. 뭐한다? 좋아했었다. 나는 그걸 좋아했었다죠. 또 무슨 세 문장이 똑같네 구조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he uses what?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폰인데 어떤? which was made in Korea. 사용하는 거 언제? 스마트폰이. 그러면 그가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건 당연히 과거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which was가 생각됐죠. 어쨌든 a smartphone is making이야. a smartphone is made야.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거는 지금 얘가 이 스마트폰은 원래 동사 원형인 make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make의 주어가 될 놈이다. 목적어가 될 놈이다. 그렇죠. I make a smartphone 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형태? ing형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PP형이고 이걸 보고 무슨 태라고 배웠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수동태라고 불렸죠. He uses a smartphone and the smartphone was ma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했죠. We visited what house which was built in the middle ages. 됐습니까? 그래서 a house하고 build의 관계를 보는 거죠. build의 뜻은 건설하다고, house는 집이니까 I build a house 이런 표현이 맞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주어가 아닌 목적어 할 놈이 build한테 꾸임 받고 싶으니까 pp형이 와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방문했던 것도 과거인데 방문했던 게 과거면 이것 조금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Okay. 그래서 we visited a house which had been built in the middle ag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할머니가 부으신 케이크를 좋아했었다라는 표현. I liked the cake which was baked by my grandm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숙제 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법은 강조해 두니까 후루룩 짭짭 지나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